2-3명 근데 네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잖아.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수현이가 글래스를 안 쓰고. 쓰라 그래. 이상한 놈들이 적다니까 안경 가서 잘하라고. 안 돼. 수현이는 지금. 아 지금 뭐. 친구랑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. 방해하고 싶지 않아. 그래? 이런 데 슬픔이 느끼게 되는데. 네 도움이 필요해. 아 그때처럼 중전을 시키든 어디 가서 버리든 손해보면 되잖아. 그래도 돼? 원칙 위반인데? 안 되지.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해. 그때 그 블랙아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. 아 정 안 되겠으면 조수성한테 말을 걸 테니까 알아서 통화해. 난 더 이상 조회자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. 알았어. 에이 홀로가 알아서 잘 하겠죠. 그렇게 맘 편히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. 자, 배 타고 깡촌으로 가버리고 나서 시도 안 잡혀. 홀로 혼자 대응할 방법이 있어. 어? 그런가? 아, 뭐, 전 걱정되시면 보스가 직접 가시면. 아니, 그러니까. 할 수 없지. 조수석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. 네? 조수석 판단을 신뢰하니까 가는 거야. 예, 예. 아, 저 주말이니까 저는 퇴근. 배조배 계속 감시해. 안경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거 확실해? 네. 마침 그 남자도 주위에 안 보인답니다. 감시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주위에서 움직여. 알겠습니다.